보이저 1호는 나사에 의해 제작되어 태양계 밖으로 보내진 무인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의 총 무게는 722kg이며 성간 탐사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보이저 1호는 2023년 1월 14일 기준으로 성간 우주, 즉 태양과 그 주변의 행성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객체 중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물체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미치는 최대한의 경계를 나타내는 영역인 태양권 덮개를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으로부터 약 238억 4,787만 8,47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 160AU입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약 1억 5천만 k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이저 1호는 지구와 태양 거리의 약 160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빛으로 약 22시간 나아간 거리입니다. 이 탐사선은 2004년 12월에 말단 충격을 경험한 후 94AU 지점의 태양권 덮개에 도달하였으며 2006년 8월 12일 21시 13분에는 100AU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보이저 1호와 그의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는 세계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두 탐사선은 기술적으로는 기대 수명을 훨씬 넘었지만 2030년까지는 지구와의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설계 단계부터 중력도움이라는 당시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중력도움이란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나면서 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속도를 얻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탐사선은 추가적인 연료 없이도 높은 속도로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탐사선은 연속적인 중력도움을 이용하여 화성 바깥쪽의 모든 행성들, 즉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궤도 수정을 위한 최소한의 연료만으로 이러한 모든 행성을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보이저 1호의 초창기 목표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이들 행성의 위성과 고리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이러한 행성들의 대기, 구성,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기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스피어를 탐사하고 태양풍과 성간물질의 입자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태양의 자기권, 천체권의 최외곽 대기층인데 태양풍이 성간물질을 밀어내며 형성한 거대한 거품 같은 영역을 말합니다. 세계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들은 탐사선이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태양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발전 장치들은 대략 2020년경까지 지구와의 통신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당초의 예상 수명을 훨씬 크게 초과하여 현재도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보이저 호와의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화려하고 선명한 태양계의 사진들은 나사의 보이저 호와 뉴 호라이즌스 호 등의 탐사선 덕분입니다. 이 탐사선들이 20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를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지구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뉴 호라이즌스 호는 지구로부터 무려 49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명왕성과 그 위성들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먼 거리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저 호는 더 나아가 20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점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거리에서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나사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여러 대형 안테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안테나들은 지구상의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호주, 스페인 세 곳에 건설된 30에서 70m 지름의 거대 안테나 네트워크 덕분에 나사는 지구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탐사선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지구와 탐사선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지구에선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탐사선에서는 지구로부터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먼 거리와의 신호 지연으로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과 데이터 통신은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극도로 먼 거리에서의 통신은 매우 약한 신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신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통신은 고도의 기술과 몇몇 비밀적인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우주 통신에서는 S밴드, X밴드, 그리고 Q밴드라는 세 가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특히 X밴드와 Q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보다 고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주파수들은 마이크로웨이브파에 속하며 이는 주파수가 넓게 퍼지지 않고 직진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웨이브파는 빔처럼 우주선이나 지구 방향으로 정확하게 쏠 수 있어서 먼 거리의 목표물과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당히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장거리 우주 통신에서도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대형 안테나들은 약한 신호도 잡아내서 증폭할 수 있으며 먼 거리에서 온 아주 약한 신호들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의 크기와 성능은 신호를 수신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수십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탐사선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신에서는 정확한 방향 지정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거리와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마이크로웨이브파가 정확한 방향으로 발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호가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호의 전송과 수신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전파의 세기가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약해지는 문제는 우주 탐사에서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목성 궤도를 넘어서면 더욱 도드라지는데 왜냐하면 그 거리에서는 지구로부터 보내는 신호뿐만 아니라 우주선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신호도 극도로 약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탐사하는 먼 거리에서 신호를 송신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사선의 출력이 담당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의 출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탐사선의 안테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은 약 20와트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한된 에너지 상태에서 신호를 지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지구 측에서 거대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안테나를 통해서만 극도로 약한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에서 발사된 전파는 지구에 도달할 때쯤에는 지구의 지름보다 약 1000배 넓게 퍼져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테나에 도달하는 실제 에너지는 손목시계 에너지의 200억 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극미량의 에너지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리시버가 필요합니다. 이 리시버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만 이렇게 약한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리시버의 민감도와 정밀도가 높아야 우주선으로부터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보내진 신호는 매우 약하며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많은 잡음이 섞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극도로 느리게 됩니다. 신호에는 항상 확인을 위한 디지털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받는 쪽에서 이 코드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므로 데이터 통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경우 목성 근처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38kbit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명왕성 근처에서는 더욱 감소하여 초당 1kbit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속도는 우주 탐사선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8GB의 솔리드 스테이트 레코드를 두 개 탑재하고 있는데 이곳에 탐사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뉴 호라이즌스호가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는 대략 1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이저 1호의 타임라인입니다. 보이저 1호는 본래 보이저 2호보다 먼저 발사되어야 했으나 여러 시스템 문제로 인해 발사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저 2호가 1977년 8월 20일에 케이프 카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먼저 발사되었고 이후 보이저 1호가 같은 해 9월 5일 역시 케이프 카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가 더 빠른 궤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더 늦게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과 토성을 이오보다 먼저 접근하여 탐사하였습니다. 1977년 12월 10일 보이저 1호는 소행성 대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목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소행성 대는 태양계 외곽 지역으로 여행하는 일련의 중요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1977년 12월 19일 이날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를 앞지르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이는 두 탐사선의 궤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두 탐사선이 얼마나 정밀하게 궤도를 조절하고 통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1979년 1월 6일 보이저 1호는 목성체 시스템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 3월 5일 06시 54분 00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아말테아에 42만 20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1979년 3월 5일 12시 05분 26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34만 8,890km까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접근은 목성의 대기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9년 3월 5일 15시 14분 00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위오에 2만 57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근접 통과로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인 2호에 대한 중요한 관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79년 3월 5일 18시 19분 00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73만 376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유로파에는 지하바다가 있을지 모르는 천체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건 역시 중요한 관측 대상이었습니다. 1979년 3월 6일 2시 15분 00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11만 471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접근으로 인해 가니메데의 구조와 지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6일 17시 08분 00초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에 12만 640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가장 외곽에 있는 위성 중 하나로 이러한 접근은 외곽 위성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 11월 12일 05시 41분 21초 보이저 1호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649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이러한 가까운 접근은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1980년 11월 12일 22시 16분 32초 보이저 1호는 토성의 위성 테티스에 41만 5670km까지 접근하여 통과하였습니다. 테티스는 얼음으로 구성된 토성의 작은 위성들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11월 12일 23시 46분 30초 보이저 1호는 토성의 18만 4300km까지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접근은 토성의 대기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1시 43분 12초 보이저 1호는 토성의 위성 미마스에 8만 8440km까지 접근하였고 같은 날 1시 51분 16초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20만 2040km까지 접근하였으며 같은 날 6시 21분 53초에 토성의 위성 레아에 7만 3980km까지 접근하였고 같은 날 16시 44분 41초에 토성의 위성 히페리온에 88만 440km까지 접근하였습니다.